슈퍼마켓 첫 거래 때 기념으로 제가 찍어뒀어요. 아 재밌겠다. 귀엽다. 진짜 깜짝 놀라겠다. 아니요 저렇게 늘 헬멧 쓰고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몰라요. 어이. 왜? 재난 문자 왔어요? 뭐라고요? 구매 가능하는가요? 크록스? 아! 크록스 어제 예약하셨습니다. 아~ 뭔지 알겠다. 제가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을 남이 더 잘 써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짐이고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아이고 일이 너무 많이 없어서 요즘에 저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팔기 시작하신 거예요? 아니에요. 첫 거래 때 기념으로 제가 찍어뒀어요. 아 재밌겠다. 귀엽다. 진짜 깜짝 놀라겠다. 아니요 저렇게 늘 헬멧 쓰고 마스크 쓰니까 누군지 몰라요. 취소하게 되면 알려드릴까요? 네 알려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안 쓰잖아, 안 쓰잖아. 신발장. 신발장 이런 거는 얼마에 내놓지, 사람들? 검은색. 정리대. 나무로 된 거 26,000원. 시세도 잘 측정을 해야겠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나랑 똑같은 거 12,000원. 그렇다면 이 사람 더 세게 팔아야 되나? 12,000원. 만원? 만원. 저거 이거 만원? 고두야. 사진도 찍어야 돼. 야, 근데 진짜 부지런하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. 나 같으면. 신발 정리대. 가격대는 상관없어요. 비싼 거 팔아도 돼요? 네.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올라와요. 신발 9명 봤다. 신발 정리대 관심 1. 무슨 재미인 거예요? 이게 원하는 사람한테 연결돼서 팔리는 재미? 나한테 소중하지 않았던 건데 잘 쓰이는 그 그냥 기쁨. 버리는 것보다 네. 원하는 사람에게 마켓 3개! 메시지가 3개입니다. 아싸, 백팩. 네, 언제쯤 원하세요? 우이! 팔았다, 팔았다. 오케이!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많고요.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. 야, 스쿠터 이렇게 타시는구나. 네, 저의 정말 힐링 중에 하나예요. 이상한 그 느낌이 있어요. 아니, 음악을 뭔가 무서워요. 이렇게 서로 약간 찾는 듯이 정말 이렇게 이상하다, 바라보다가 누가 봐도 뭐 팔러 나온 사람 같잖아. 맞구나 싶으면. 안녕하세요. 마켓. 맞으세요? 백. 이게 구매자를 한 번에 알아보시는구나. 그 느낌이 있어요. 네, 백팩이요. 7,000원입니다. 목소리를 바꾼 거예요, 일부러? 7,000원입니다. 아니, 이상하게 수줍어져요, 되게. 되게 고맙고, 되게 감사하고. 근데 저렇게 헤어졌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소진 씨 되게 팬이었는데 사람 참 괜찮았는데 안 됐다. 보실래요?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나 오늘 되게 부자네. 그러니까 댕댕이랑 많이 친해져서 이제 댕댕화가 된 건가요? 그렇죠.
퍼는 것도. 저는 뭐 거의 비슷해요. 아우, 시원해.